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물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체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면 물체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먼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전에 했던 것처럼 파일 오픈해서 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사진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형이 있는 사진을 불러오고요. 이 인형의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작업하기에 좀 사진이 크면 편하니까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여기 원본 보호를 위해서 저는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맨 처음 들어온 사진에서 커맨드 J 또는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고 했죠. 자, 일단 사용할 사진만 놔두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사진은 눈을 꺼두겠습니다. 얘는 그냥 약간 뭐 안전하게 혹시나 원본이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서 놔두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이 도형의 이 인형의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으려면 먼저 이렇게 퀵 셀렉션 툴로 인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인형을 전부 다 선택을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셀렉트로 들어가셔서 모디파이로 들어가셔서 이제 스무스나 패더를 눌러주시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부분이 약간 거칠거칠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개 다 일단 뭐 부드럽게 해서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저는 일단 패더로 들어가서 한 뭐 3픽셀 정도 패더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 더 셀렉트된 부분이 부드럽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여기서 테두리를 줄 부분을 이제 약간 요 선택 영역 부분을 띄워서 테두리를 줄 부분을 만들 건데요. 그거는 셀렉트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모디파이에서 익스팬드. 여기 익스팬드가 확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거리를 띄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금 많이 띄워서 네, 35픽셀 정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원래 선택 영역에서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신 걸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저희가 테두리를 그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선택이 된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Make Work Path라는 글이 뜹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톨러런스는 얼만큼 더 정교하게 할 것인가 이건데 저는 그냥 여기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K를 누르시면 저희의 선택 영역이 지금 선으로 바뀌신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펜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각종 메뉴를 선택하면 상단 메뉴에 그 메뉴들의 옵션 값이 뜬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펜 툴을 선택하고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펜 툴의 메뉴들이 뜨는데 여기서 쉐이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선택했던 부분이 이렇게 도형, 쉐이프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도형은 안에는 비어있고 테두리만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도형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도형 값의 옵션 메뉴가 상단에 뜨면 fill은 no fill, 그러니까 안에는 저희가 비우기 때문에 no fill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no fill, no stroke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지금 저희는 여기에 스트로크를 넣고 싶은 거, 스트로크 테두리죠. 테두리를 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클릭한 이후에 테두리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형이 지금 분홍색이니까 한번 분홍색 계열로 저도 테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도형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생긴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 옆에 테두리 굵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두리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변하게 됩니다. 한 이 정도로 이제 테두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 2강에서 도형 그리기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도형에서 이 점선을 선을 테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셔서 점선 이렇게 점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2강 도형 그리기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점선을 조금 더 가운데로 두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두려면 이렇게, 저는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로 하고 도형의 이 점선들을 조금 더 짧게 만들려면 여기서 키보드의 에로우 키, 위아래 키로 도형의 점선 길이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일단 숫자로 그냥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더 긴 게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점선 바꿔주고 온라인 중간으로 했는데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 만약에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싶다 한 상태에서는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원래 그려놨던 워크 패스가 지금 이렇게 검정 실선으로 되어 있는 실선이 안 보이게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 이제 테두리 뭐 색깔이나 선 모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는 이렇게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익스펜드로 떨어져 있는 거리 설정하시는 것, 그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 같은 거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